영화 먼저 보고 썰 풀어보는 시간, 영화 앞담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판타지 블록버스의 대가 피터 잭슨이 돌아왔습니다. Hi, I'm Peter Jackson, co-writer and producer of Mortal Engines. 바퀴를 달고 도시들이 움직이는데 역시 피터 잭슨 사랑이다. 견인 도시라는 소재가 되게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움직이는 도시들이 먹고먹으면 그게 진짜 긴장감이랑 몰입감이 최고죠. 맞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과학 상상학 그리기들의 우승작이 현실됩니다. 이 정도 세계관 중에서 속도는 나와야 된다. 속도는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I have to. 이 감독님이 킹콩이랑 아바타 시각효과를 담당했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awesome. Very rare. 공중도시, 거대한 성벽, 단연 압도적인 CG였다. 이 스케일이 진짜 너무 커. 전 일반관에서 봤는데 몸이 들썩들썩. 4D인 줄. 저 영화관이 들썩들썩 하더라. 오, 이 장면. 와, 진짜 스케일. 이런 거야말로 아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아맥 사수각. 견인 도시들끼리 먹고 먹히는 장면이 있는데 매드맥스가 막 엔진, 연료 이런 거에 집착하고 막 소리가 멍땅탕탕 나는데 매드맥스 그 자체였어. 오, 이게 없는 게 없는 견인도시 모습이 설국열차 기차 같았어요. 오, 나도 인트로에서 약간 설국열차 느낌을 받았거든요. 처음 나올 때 머리칸부터 꼬리칸까지 쫙 한번 훑어서 보여주는 그 막 도시들이 바퀴를 달고 움직이는 모습. 아. 그 에어 헤이븐을 볼 때 사월에 움직이는 사람 느낌이 무시 났다. 이게 진짜 동화 같은 설정인데 이거를 실사로 만든 디테일에서 한번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영화들의 킬포를 아주 야무지게 섞어놨다. 반지의 제왕, 호빗, 매트릭스의 슈고 이빙. He's here. 아니, 확실히 슈고 이빙 연기는 여전히 카리스마 뿜뿜. 여자 남주들이 약간 뉴페이스였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오히려 신선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첫 장면에 눈만 나오는데도 시선 집중되는 연기력이 안정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영화를 잘 끌고 나갔다. Shut up and run. 저는 그 네이튼 존맛 거하게 치였어요. 거하게 치였고요. 영화에서 전사 역할로 나오시는 분도 걸크하면 이건 빼놓을 수 없죠. 근데 이국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계 배우시더라고요. 와, 지혜 할리우드를 뒤집어 놓으셨다. 감독님이 한번 이런 인터뷰를 하신 적 있대요. 모터 엔진에는 멋진 여성 캐릭터가 많이 나온다. 맞아요. 확인해봤더니 팩트다. 팩트체크.